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저번 영상에서 자세하게 못 보여드렸던 대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직접 한번 대출까지 해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모르셨던 분들 이 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분들이 이 담보 설정과 빌릴 수 있는 금액, 그리고 이 청산 금액인데 여기 보이시면 지금 USDT가 어제 그 점프 스타트 이후로 USDT의 APR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연 이율로 치면 12%의 대출 이자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담보로 맡길 물건들을 설정해야겠죠? 코인들을. 그걸 설정하는 게이 컬러터럴입니다. 여기 밑에 누르셔가지고 먼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트랜스퍼가 있는 거는 여기 담보로 맡길 수 있는 건 트레이딩 계좌가 아니라, 여기 보면 트레이딩 어카운트가 아니라 펀딩 어카운트에 있는 것들이 담보로 맡길 수 있습니다. 제 걸로 보면 지금 1064 트레이딩 어카운트에 USDT가 있는데 이게 지금 담보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펀딩 어카운트에 있어야지 담보로 사용할 수 있고 트레이딩은 말 그대로 트레이딩만 할수 있는 계좌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비트코인을 일단 빌려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담보로 이 USDT를 사용할 거고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을 빌릴 경우 USDT를 담보로 해서 APR이 1%입니다. 그러면 제가 매일 내는 게이 정도의 비트코인을 내면 되고, 청산가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LTV 보이시죠? LTV가 내 담보 200달러 대비 몇 퍼센트까지 되냐? 대출이 70% 가까이 되는 거죠. 69%. 그래가지고 그 38.46달러까지 빌릴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고, 이 청산가, 제일 중요한 게 청산가입니다. 비트코인을 빌린 건데, 비트코인을 빌리고 갚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제 담보가 청산이 될 텐데 언제 청산이 되냐? 그러면 비트코인이 6800달러가 됐을 때이 가격에 도달했을 때 청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산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빌린 비트코인을 갚지 못했으면 청산된다는 건이 200달러, 200.1 이 테너가 청산돼 가지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간편하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한번 제가 직접 USDT 50달러로 빌려 가지고 보여 드리겠습니다. 0.0081 빌려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써 있습니다. 지금 가장 최신 1시간 간격으로 했을 때 APR이 1%, 연 이자 1%를 내는 거고, 제 담보가 이 정도, LTV가 이 정도, 빌릴 수 있는 건이 정도인데, 한 가지 더 설명드려야 될게 이것만큼 안 빌리고 더 낮게 빌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0.0810이야 하나는 20달러도 안 필요해. 17달러? 0.0814. 이렇게 하면 현재 LTV가 35%, 그래서 제 청산가는 12만 1000달러, 비트코인이 12만 1054달러가 와야지 가격이 청산되는 겁니다. 여기가 맥스 한번 빌려보겠습니다. 네, 이미 이렇게 하면 바로 빌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론 디테일을 누르면 제가 빌린 게 이렇게 있죠. 근데 이거를 바로 갚아야 돼. 내가 이제 다 썼어. 사용을 했던가 아니면 아, 지금 이제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고 대출 이자도 내기 싫어. 그럼 이걸 눌러서 갚아주면 됩니다. 맥스 누르고 컨티뉴 하면 바로 갚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빌렸다가 갚은 게 이렇게 끝난 겁니다. 엄청 간단하죠? 많은 분들이 지금 론을 쓰시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빌렸다가 갚을 수 있는 거를 되게 간편하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반대로 나는 이제 비트코인 말고 OKB를 빌리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똑같이 50달러 해볼게요. 그러면 69% 잡혀있고, 현재 TVL이 이 맥스로 잡았을 때, 현재 여기 대출 정보에 남아있는 게 8,439 KB이고, APR은 1시간 기준 됐을 때 1%입니다. 디테일 보면 쭉 동일하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14달러가 되면 제 USDT가 사라지고, 제가 OKB 84.53달러까지 갚지 못한다면, 제가 담보로 맡겼던 50 USDT는 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한번 이것도 똑같이 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클릭하면 바로 빌려집니다. 엄청 빨리 빌려지는 거죠. 그래서 론 디테일 눌러서 제가 지금 현재 빌려둔 거 보이고 담보로 맡긴 거 보이죠? 근데 담보로 맡긴 거를 조정할 수도 있어요. 이 조정하는 거는 왜 조정을 하느냐? 내가 이 빌린 거 아직 갚지 못했는데 가격이 점점 올라. 그래서 내 담보가 사라질 것 같아. 그러면 여기다 Adjust 해가지고 추가로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추가로 넣을 수도 있고 그러면 담보를 좀 줄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페이 똑같이 해주고 Next 이렇게 하면은 제거 보면 론에 아니 아무것도 없죠. 이게 다 갚았다는 뜻이에요. 갚아가지고 아무것도 없다는 건데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되겠고 혹시나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